후쿠아타 칼퀴는 18세의 나이에 살인을 저질렀던 소년범이자 도라에몽 살인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악마이다. 후쿠아타 칼퀴는 23살밖에 되지 않았던 여성과 그녀의 딸을 살해한 뒤 그녀들의 시체를 벽장에 넣고는 시체를 숨겨두었던 이유에 대해 벽장에 넣어두면 도라에몽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그야말로 순수와 그 자체인 듯한 대답을 남겨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현재 콩밥을 먹으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가 과거에 도대체 어떤 쓰레기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괴물이 되게 되었는지와 재판 과정 중 그가 보여줬던 뻔뻔스러운 태도 및 감방에 들어간 현재 어떤 근황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후쿠아타 칼퀴는 여느 흉악범들과 마찬가지로 유년기에 온갖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고 하는데, 과거 인간 말종에다가 아나무인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맞선을 통해 만나게 되었던 아내를 강제로 임신시켜 그렇게 후쿠아타 칼퀴가 1981년에 태어나게 되었고, 이후 가정을 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 매일같이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한 번은 후쿠아타 칼퀴가 자신의 아버지를 막아서며 어머니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에 더욱 분노를 하게 되었던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기절할 때까지 폭행을 가한 뒤 그의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으며 엄청난 학대를 가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월급의 대부분을 도박과 술을 마시는데 전부 사용하며 유흥생활을 하다 돈이 다 떨어지면 처가를 찾아가 돈을 빌려왔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러한 그의 만행들에 정신질환을 얻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세상을 뜨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던 건지 얼마 안가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재혼하며 전과 같은 망나니 생활을 지속해 나갔었다고 한다. 그렇게 누구보다 암울한 유년기를 보냈었던 후쿠아타 칼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성에 대해 굉장히 강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보통 사춘기를 겪을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아니라 어딘가 어긋나 있는 위험한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아버지의 회사 동료의 아내이자 훗날 사건의 피해자가 되게 되었던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이야기했던 적이 많다고 한다. 후쿠아타 칼퀴는 이후로도 폭력에 시달리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인가 가출을 했었고, 이후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수도배관 회사로 들어가 바로 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근무 2주차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친구의 집과 오락실을 번갈아 다니며 놀기 시작해 사건 당일에도 가족의 눈을 속이기 위해 7시에 출근을 하는 척하고 밖으로 나와 친구 집에서 놀던 와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한다. 사건 당일 미인이랑 억지로라도 하고 싶다라는 충동에 휩싸여 수도관 점검을 구실로 삼아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던 그는, 피해자가 그에게 문을 열어준 뒤 딸과 함께 놀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놀게 되자 후쿠아타 칼퀴가 이 틈을 노려 곧장 성폭행을 시도하며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려고 했다가, 이에 두려움을 느꼈던 피해자가 거센 저항을 하며 그를 밀어내는 바람에 후쿠아타 칼퀴가 그녀를 얌전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곧장 그녀를 살해한 뒤 차마 말로 설명하기도 X같은 범행을 이어나갔고, 이후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11개월 된 어린 딸의 목숨마저 빼앗아 버렸다고 한다. 모든 범행을 마친 뒤 사건의 발각을 늦춰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는 곧장 피해자의 시신을 벽장 안에 집어넣고 어린 딸의 시신은 텐부쿠로라고 불리는 작은 벽장 안에 넣은 뒤 범행과 동시에 훔쳤던 피해자의 지갑을 이용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락실로 찾아가 훔친 돈으로 열심히 게임을 했었다고 한다. 이후 집으로 귀가했던 피해자의 남편이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며 곧장 경찰서로 신고를 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이후 후쿠아 다카유키가 4일 만에 체포를 당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 채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재판에 오르게 되었지만, 1심 재판 당시 판사가 후쿠다의 재질이 나쁘긴 하지만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진 미성년자이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보인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바람에 법정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분노하며 사법에 절망했다, 빨리 석방해달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 라는 발언을 하며 검찰 또한 판결에 불복해 곧장 항소를 요청했었다고 한다. 한편 아버지가 아들을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을 듣게 되자 그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망언을 내뱉으며 많은 일본인들을 막치게 만들었는데, 당시 그의 발언을 조금 적어보자면, 아들이 우연히 범죄를 저지른 거지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른 주위 어른들도 역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나도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다, 피해자 남편도 빨리 사건을 잊고 다시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라 라는 개소리를 늘어놓아 이게 바로 부전사장이구나, 사형 후의 부모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었다고 한다.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 측이 그가 반성하는 척을 하고 있다며 후쿠아타 칼퀴가 쓴 편지를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나쁜 건 지금의 세상이다, 야쿠자는 해외로 도망치고 중독자는 정신병으로 도망치는데 나는 환경을 탓하며 도망치겠다, 개가 어느 날 귀여운 개를 만나서 그대로 해버린 것인데 이게 죄인가 라는 내용의 글을 그가 적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그저 형량을 줄여 사형을 피하기 위해 그가 반성하는 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게 되었고, 이후로도 재판장에 들어섰던 후쿠아타 칼퀴가 처음에 성폭행이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응석의 마음으로 피해자를 안았던 것뿐 딸 또한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목에 나비 매듭을 매준 것뿐이고, 시체를 벽장에 넣었던 이유는 도라에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피해자의 시체에 손을 댄 것은 부활의식이기 때문이다 라며 정신나간 헛소리를 짓거려 이에 분노한 재판부가 1심에서의 판결을 뒤집고 2012년에 그의 사형을 확정시키며, 현재 그는 히로시마 구치소로 끌려가 매일같이 콩밥을 처먹은 결과 빼빼마른 멸치 체형에서 듬직한 국방유수 체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래봤자 사형 수임과는 다름이 없다.